20년 된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옆 가지에 고엽나무도 같이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잎이 좁으면서 짙은 녹색을 띈 건 고엽나무 잎이고요. 이렇게 잎이 넓고 연두색을 띈 건 감나무 잎입니다. 감나무 잎과 고엽나무 잎을 땄습니다. 차를 만들어 보려고요. 감나무 잎을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고 미리 1cm 정도로 썰어 놓았습니다. 살청하겠습니다. 잎이 너무 연해요. 부드럽게 누르면서 익혀줍니다. 앞뒤로 뒤집어가며 골고루 잘 익혀줍니다. 그래야 맛있는 차가 됩니다. 유념해 줍니다. 잎과 잎끼리 상처를 내야 부드러운 차맛을 낼 수 있습니다. 팬 온도 2단에서 덕금합니다. 주듯이 수분을 날려가며 덮어줍니다. 덮음과 식힘을 6번 반복했습니다. 이제부터 팬 온도 F점에서 덮음합니다. 덮음과 식힘을 반복합니다. 마지막 덮음입니다. 신기하게도 꼭 9번째 덮음이 끝나야 수분이 다 마르는 것 같습니다. 잠재우기 합니다. 찜기 위에 면보 올리고 면보 위에 덮음한 감유차를 올리고 뚜껑을 닫고 1시간 동안 잠재우기 합니다. 3단 온도에서 30초간 덮어줍니다. 수분 체크합니다. 찜기에 면보 올리고 면보 위에 덮음한 감유차를 올려줍니다. 수분 체크는 1단에서부터 합니다. 수분이 올라오면 닦아내고 닦아내고를 반복합니다. 2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닦아내기 반복하다가 5분 이상 수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수분 체크 마무리합니다. 채로 쳐서 병에 담아 보았습니다. 몸에 좋은 감리차 드셔보세요.